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21년 4월 22일 목요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혜성 TPC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첫날 바로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써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데카론 모바일 정식 출시 모멘텀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혈액응고 검사 시약 XDRD 디머2가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월 22일 목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체 인식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유가 다목적 지문 신용카드 상용화 공식 발표 소식에 생체 인식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코렌이나 크루셔텍, 슈프리마, 드림텍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국내 수탁 개발 생산 CDMO를 맡고 있는 한국 코러스는 언론을 통해서 전일 스푸트니크 V 백신 2차 접종분 시험 생산 물량을 출하 후 항공편을 통해 러시아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코러스 관계자는 러시아 국부 펀드 연구진들의 방한 때 함께 데빌데이션 배지 물량을 생산했다며, 이를 통해 완전한 기술 이전과 원활한 상업 생산의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한국 코러스는 러시아 현지 인허가 과정이 마무리되면 상업 물량을 조속히 출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푸트니크 V 관련주인 EID나 이트론, 바이넥스, 이수 앱지스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서는 윤석열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한국 갤럽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2%, 정세균 국무총리가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석열 관련주인 크라운제가나 크라운제가 우선주, 깨끗한 나라 우선주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4월 22일 목요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